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자, 타로로 운세를 봐드릴 때랑 또이 사주 강의할 때는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타로의 집중도는 엄청나게 필요해요, 사실. 사주라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어떤 논리가 생기고 그 논리로서 풀어나가면 강의하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누군가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대충,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데 100% 다 맞는 경우는 없어요. 강의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은 내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병화를 할 텐데요. 제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이 10평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진도가 좀 느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도화살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상관패인이라든지, 편인도식이라든지, 뭐, 예? 등등 그런 사주 실전풀이를 많이 해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 이유가 여러분들을 상담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주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제 채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자,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병화는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그냥 화의 양화의 양화. 그렇죠? 뜨거운 태양. 이렇게 하면 되려나? 태양 표시할 때 이렇게 하죠. 장렬하는 태양. 그래서 이 봄에 태어난 태양, 그러니까 임묘진, 여름, 가을, 겨울 태양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난강망식이라든지 궁통보감식의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하자니까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진도를 팍팍 나가버리거나 아래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집중해서 10천간에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제 영상 보시면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뭐 이런 해석들 있잖아요. 재밌는 거. 뭐 예를 들면 바람기 많은 남자 뭐 이런 것들도 올릴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사주 공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셔도 재밌겠죠. 자, 봄에 태어난 태양 다를 거고 여름은 뜨거울 거고 이게 바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다른 천간 뭐 갑목이 필요하냐, 임수가 필요하냐 이것을 계절별로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궁통보감이라는 책이에요. 궁통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상당히 오래되고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구전이에요. 난강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이 난강망적 해석으로 보는 거랑 육친 뭐 자평적 해석으로 보는 거는 완전히 또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부분도 있어요. 다르다는 거. 하지만 이 궁통보감 난강망 즉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 태양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사오미월 아주 뜨거운 5, 6, 7월에 태어난 태양이에요. 너무 뜨겁죠? 그러면 당연히 임수라는 이 물기운을 반길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이 바로 이 궁통보감 난강망식 해석이에요.
그래서 각 계절별로 이게 다 다르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배워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천천히 배워간다 해도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얘에 대해서 병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자체만 알아도 반은 아는 거예요. 뭐, 이거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십신, 육친, 또 뭐, 12신살. 제가 이제 월별로 봐드리는 거는 12신살로 봐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금방 배워요, 사실. 근데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이 자연법이잖아요. 자연법.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거예요. 자, 화의 물상이다. 화는 인류의 뭘까요? 인류의 시작이 되는, 이게 불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태양은 원래부터 있었죠. 어쨌든 간에 태양 빛이 있으니까 불 비칠 수 있었잖아요. 문명을 열어줬다. 물론 물도 그렇지만은, 이 화라는 기운, 그러니까 물과 이 수화 기운이, 상당히 이 문명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야, 막 정말 밝고 진취적이고 이런 거겠죠. 일단 기본 물상적으로 보면, 자, 인호술 운동을 하죠. 인호술 운동, 이것도 또 12운성인데, 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생, 왕, 묘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 왕, 묘, 인호술 운동을 한다. 이게 뭐냐? 12운성인데 어떤 인간의 그리고 자연의 그 이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인호술 운동.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그러니까 여기서 인에서 태어나서 오에서 왕하며 술에서 들어간다. 얘네가 이 삼합이잖아요. 인호술이. 그쵸? 여러분 배웠죠? 삼합. 요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씩 같이 해가요, 여러분. 자, 여기서 태어나서 뭐 여기서 왕하며 여기서 들어간다. 자, 이 12운성은 인간사를 보면 돼요. 요즘 어때요? 진월이죠. 진월. 그리고 시간으로도 나눌 수 있죠. 인에서 생한다. 태양 몇 시에 떠요, 요즘? 제가 새벽에 보니까 5시 한 20분 됐는데도 밝더라고요. 태어나서 여기서 왕하며 오시, 오시잖아요. 정오. 가장 왕한 시각이에요. 물론 지구에 내려왔을 때는 이 미시가 제일 뜨겁겠죠. 응? 1시 반, 3시 반이. 하지만 이 태양의 우주의 기운을 이렇다라는 거죠. 술. 술시에, 이제 술 먹을 시간에. 들어간다. 여기 보세요. 1시 반, 3시 반, 5시 반, 7시 반이잖아요. 19시 30분. 이때,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지구가 도니까, 응?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니까, 들어가서 우리 내일 봐요 하고 들어가는 시각이에요. 이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병화는 자 병화가 인호술 운동을 한다. 뜨겁다. 이 뜨거움의 상징이고 십천간의 세 번째 발산 발광 발광. 자 병은 어떤 천간과 합을 할까요? 병신하고 발음을 잘해 병신합수 합을 해요. 이걸 위험지엽이라고도 해요. 위험 있다. 그러면 수기운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명리학이라는 게 끝이 있습니까? 이거 이런 공부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외우고 뭐. 예? 예를 들어서 신금이다. 응? 그럼 지장간 외우고 이게
뭐 외우는 게 그런 거는 외우는 거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못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상적인 면을 하는 사람들이 도사분들이에요. 도사, 물상. 타로카드도 보면 타로카드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있고 뭐가 달이 있고 뭐 동물도 있고 이게 다 물상 아닙니까? 그림이에요. 자연도 이 태양이 내려준 그림이잖아요. 태양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자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외우는 법 가르쳐 주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왜 이 신금이라는 게 있으면 왜 얘네가 왜 여기 있을까를 이해하면은 외우는 건 금방 돼요. 자, 위험지압이다. 왜 위험지압이냐. 자,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이 지표면이에요. 태양이 비추고 있고 신금이라는 거는 씨앗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열매가 맺혀서 떨어진 이 씨앗을, 신금이란 씨앗과 합을 한다. 그래서 이 지하에 만들어내는 물을 만들어낸다. 병신 합수예요. 이렇게 되면 수는 임수가 되겠죠. 그럼 정과 합을 해서 정임 한 목이 돼서 다시 나무를 키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천간 물상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하는 거 말고 자연 물상만 그냥 제대로 그냥 파헤쳐 보는 거. 위험지압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이 태양과 어떤 이 지구의 땅에 우주에 그리고 어떤 신금이라는 이 종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 수가 있어야. 수는 뭐예요? 정자 난자. 이런 씨앗 개념도 되는, 아니, 그러면 완전히 그 잉태하는 수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 바로 병신합수다. 위험지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병신합수. 병신이 합해가지고 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팔자에서 얘네끼리 그냥 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써먹을 때도 있어요. 요건 나중에 또 청간합 시간에서 배울게요. 병화, 네. 병화는 어떤 또 성질을 가졌을까요? 이 병화는, 뭐랄까요? 태양, 기적인 측면이 있겠죠? 기적인 측면이 있다. 여기서 이제 반대로 정화. 정화는 약간 음적, 음화잖아요, 음화. 응? 그래서 얘는 기적인 측면이 있다면, 얘는 질적인 측면이 있다. 기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가 있다. 얘는 눈에 보이긴 하지만, 병화는 태양이니까 막 사물을 비춰주는 거예요. 병화로 인해서 다른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비출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뭐 이런 세상 비추는 사람들, 교주들이 많아요. 교주들, 종교명들 많고 목사님들이라든지 이 종교 그런 교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병화는 인체로 보면은 눈도 되고 심장이 되겠죠. 화의 이 뜨거운 심장. 그리고 이 겉으로 보면은 이 어깨도 돼요. 어깨. 어깨가 이렇게 탁 생겼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깨로 탁. 병화. 그림을 못 그리고. 하여튼, 이 어깨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다. 바로 인류를 밝게 해준다. 과학도 되겠고, 불이니까 빠르게 빠르게 나가는 방송. 전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 돼요. 자, 그럼 심리적 측면을 한번 볼게요. 심리적 측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인의 예지신 하죠, 여러분.
이해는 목 기운이고, 의는 뭐, 에? 금 기운이잖아요. 바로 얘가 이 화 기운이. 그러니까 이 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좀 예의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신은 토 기운, 믿음, 그리고 지는 수 기운. 이렇게 인의 예지신으로 나누는데 얘는 예의 상징이다. 예의바르다. 예의바르고, 화끈하고, 화끈한 사람 많잖아요. 열정적이다. 뭐 하나 해도, 운동 같은 거 해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화끈해요. 그리고 뒤끝없고. 여기서 이제 무토나 기토를 만나게 되면은, 따뜻한 토양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무토를 만나면, 자, 물상적으로 보면 산이잖아요. 이게 태양이 있는데, 무토는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밝은데 이쪽이 좀 어두울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갑목이 약간 외로울 수 있어요. 이런 물상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토보다는 이 기토를 보게 되면 그냥 땅이잖아요. 그냥 땅. 전부 비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도 왠지 교주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기토를 가진 병화는 굉장히 좀 부지런하고, 여기저기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자존심도 강하다, 기토는. 우리 병화는. 자존심 강하죠. 내가 태양인데,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이런 거. 자존심이 강하다. 어쩔 때 보면 이제 좀 개인주의적인 게 있죠. 왜냐하면 개인적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단지 양화라는 거, 양이라는 것은 이 개인주의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은 잘하는데 그 사회활동 속에서 좀 개인주의 자기 것 잘 챙기고 그래요. 근데 집에 오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오면 잘하는 애들이 음기운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을축일주 막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 되게 잘해요, 집에 오면. 정미일주,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병화는 사회활동, 뭐, 나는, 태양을, 이 지구를 다 비춰야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답답한 거지.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여지네요. 그리고 뭐, 싫고 좋은 거, 싫고 좋고가 확실해요. 뒤끝이 없어. 근데 병화는 이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 눈. 이글이글. 눈이 이글이글. 눈이 이글이글 거래. 어쩔 때는 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일방적인 발산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기토인데, 와가지고 화생토 하잖아요. 내가 여자야, 예를 들어서. 얘는 남자고. 아, 나는 그냥 받는 거 싫은데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속 비춰주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화는. 시원해요. 화끈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요. 아, 아까 말씀 안 드린 거 있네요. 병정화면은 이 천을귀인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천을귀인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천을귀인이 이제 귀인 중에는 최고를 치는데 해하고 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천을귀인은 깔지는 못해요. 천을귀인은 뭐 정유일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천을귀인 깔았죠. 정해일주라든지 이게 있죠. 이런 일주들은 천을귀인을 깔고 있고 계사일주도 있고. 이거는 밑에 딱 일지에 깔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다 좋은 게, 그럼 천은귀인 깔고 있으면 뭐, 내가 그냥 놀고 먹어도 뭐 누가 와서 도와준다? 이런 건 아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는 그래요. 자기가 한 만큼, 하늘인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렇게 도와줘요.
사주팔자에 물론 부귀가 높은 사주팔자는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뭐 국방부 장관 되고 뭐 법무부 장관 되고 대통령 된다 그래서 다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농사 짓고 애기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 옛날에는 그 부와 이제 이 귀를 나눴는데 옛날에는 이제 산옹공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비 사자를 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현대적 해석에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과일 장사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해외 무역 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그런 귀는 있겠죠. 부도 있고. 뭐 상위 몇 프로, 10%.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뭐 상위 30% 부를 가진 사람을 돈을 주냐 마느냐 하잖아요. 부. 그러면 어떤 척도나 기준은 있겠죠. 사주에도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천을귀인은 이 해와 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닭띠분들 병 한테 닭띠다. 그럼 나는 이제 이거를 타고난 거예요. 조상궁에 또 있잖아요. 이걸 조상궁 쪽이라고 그러는데 일찍이 조상의 천을 귀인을 타고났다. 화급금하니까 이게 재성이잖아요. 정재. 조상의 돈을 받겠구나라는 이런 해석도 돼요. 이게 바로 육신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자평적인 방법이죠. 6월. 근데 또 유닭띠인데 해월에 태어났어. 괜찮죠, 이러면. 여기 또 해월에 태어났으면 좀 춥잖아요. 그럼 여기 갑목을 하나 또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주를 구성해 나가면은 상당히 좀 좋은 사주를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주에 완전히 빠지신 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도 이제 시간 받아가지고 낳잖아요. 뭐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뭐 그거를 인위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병화분들 지금 뭐이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병화는 그래요. 저는 정리하면 그래요. 뜨거운 분들이에요. 내가 다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너무 침착함이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상과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비현실적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이제 병화분들은 굉장히 뭐 옷을 입어도 그렇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요. 병화의 특성상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계수를 특별히 반기진 않는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늘에 태양이 내가 떴는데 비가 오면 자기 자신이 할 일이 없어. 내가 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 무대에 올라갔는데 내가 어디 운변하러 내가 발표하러 올라갔는데 나 자꾸 가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계수를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병화. 멋스러움. 자연스러운 멋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아, 제가 아직 이 병화의 이 썸네일 제목을 정하지 못했네요. 멋지게 한번 다시 정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